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전에 어느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쓴 독서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앞부분과 3분의 2 지점이랍니다.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3분의 2 지점일까? 그 지음이 저자의 힘이 가장 빠질 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책을 쓰지만 점점 쓰면 쓸수록 뒷심이 이제 부족하고 힘이 빠지면서 집중이 흔들려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각성을 하냐면 결론 부분에서 이제는 끝이 보이니까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집필에 매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훌륭한데 일반 보통 책은 앞부분과 끝부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에 대입을 해서 창세기랑 계시록만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떨까? 물론 우리 인생의 3분의 2 지점이 어디인지는 주님 한 분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이 아깝지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식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참 부담이 되고 어떠한 기대도 갈망도 없고 늘 흔들리며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한편으론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내 인생 결론에 내 인생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뜨겁게 믿으면 천국에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지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전 605년,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그가 15살이었는데 그때부터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연대상으로는 70년입니다. 외국에서 1년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고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흔들리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서론도 본론도 그 흔들리기 쉽다는 3분의 2 지점도 또 결론도 다 한결같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아주 잘 쓰여진 훌륭한 소설 속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두 발 딛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살았던 곳은 왕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처럼 그발강가 이런 곳에서 노역했던 사람들과는
아예 처지가 달랐었죠. 그가 왕실과 같은 곳에서 호강하며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왕실에 있었지만 정글보다도 더 무서운 엄청난 믿음의 도전과 위기가 그에게 있었지요. 먼저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배워야 했죠?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무슨 정치, 경제, 법학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점성술, 마술, 주술, 즉 미신에 관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만들죠. 그런데 그 미신과 같은 학문을 다니엘은 3년 동안 집중해서 배워야 했으니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정복지의 어린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어요. 무엇 때문에? 이전의 세계관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바벨론에 충성할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도전은 그의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가 바벨론식 이름을 받게 되죠. 벨드사살, 무슨 뜻이냐면 벨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벨은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죠.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지은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 멜번에서 1년 살 때 썼던 영어 이름이요. 제 이름 형주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진짜 까다로운 이름입니다. 윤주, 현주, 뭐 희영주, 뭐 피차 시험에 들까 싶어서 제가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참 아름다웠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나 다니엘 해니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겠다 당연히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한국과 멀리 떨어진 호주에 살지만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니엘로 날마다 불리고 들렸던 그것이 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름을 들을 때마다 되새기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 벨드사살, 벨이 그를 지켜줄 것이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을 그가 90살이 될 때까지 평생에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까요? 이름이 곧 나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도전 마지막 한 가지는 그가 바벨론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끌려갔던 것이죠. 그 말은 그 어린 나이에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가 기댈 수 있고 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데 어떻게 다니엘이 일평생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무엇을 했지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이 뜻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한 번 한 친구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언제부터인지 예배 시작만 하면 매번 계속 졸다가 자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마치고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졸기 싫은데 나도 이러고 싶지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어제 몇 시에 잤니? 그랬더니 어제도 게임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 잤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용하지가 않아서 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주일날 졸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드리려면 결단은 하나 해야 할 것 같아. 토요일에 일찍 자렴. 그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눈빛이 살아난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뜻을 정하라.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 왜 그래야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듯이 이미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꿔야 했고 또 바벨론의 그 미신적인 학문도 3년 내내 공부해야 했는데 상식적으로 거부를 할 거라면, 거절을 할 거라면 그걸 거절하는 게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저항 아닌가요? 왜 그렇죠? 그들이 먹어야 했던 그 왕의 음식이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엄밀히 다니엘과 새 친구가 먹어야 했던 그 채소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왕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바벨론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왕이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좋았을까요? 왕이 먹는 건데 그 음식 한번 맛보면 다른 거 시시해서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점점 더 빠지는 것이 있는데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벨드사살, 벨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결국 그 이름처럼 살게 되겠죠.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뜻을 정했던 것이에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세상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고 책임지고 입히고 살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선을 그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종노릇하면서 선 긋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어 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한 번은 제자훈련 아이들과 하던 중에 토론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토론이었냐면 술을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주제로 토론이 붙은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에 노출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많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정말 답답해하면서 질문을 해요. 아니, 취해도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하면 죄가 아니지 않나요? 불붙던 토론에 거의 뭐 드럼통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다들 발끈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기 시작을 하는데 토론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한 친구가 점점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취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 이미 취해봤더라고요. 그날 고백했습니다. 술이 안 끊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끊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것이 술뿐일까요?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어보려고 SNS를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과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은 기쁨이 붙잡히진 않고 오히려 내가 SNS에 붙잡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수, 조회수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설교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 영상 설교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도 제 설교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될 때면
아니 성도님들 입장에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이미 차고 넘치는데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아니 뭐 김다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싶겠지. 누가 과연 내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 솔직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보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여기에 제 마음을 뺏길 때가 있더라고요. 조회수, 좋아요, 싫어요, 반응이 바로 나타나니까 그런 거에 얼마든지 종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조회수가 뭡니까? 셀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독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를 이미 주셨잖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좋아요를 넘어서 생명을 다해 주시며 사랑한다 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설교자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 은혜와 사랑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미 충분한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그 허무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선도 긋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그가 뜻을 정하고 무엇을 했죠? 뜻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질에 그 맛 좋은 왕의 음식을 열흘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서요. 에이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로 인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묵상하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형주야, 너 뜻을 정하라고 설교할 준비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뜻을 좀 정해라.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을 정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주님이 벼락과 같이 한마디 너무도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예수 동행일기 이후의 시간에 바벨론 같은 세상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에 일기까지 다 쓰고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있죠. 그때 뭘 했나?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했어요. 뭐 하루에 이제 지친 몸도 이제 쉼을 얻고 또 사역의 긴장도 풀고 그리고 그냥 눈동량으로 세상살이도 확인하고 또 좋아하는 스포츠 기사도 한번 읽어주고, 심각한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 뭔가 마음이 찜찜한데 한편으론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성경책을 그냥 습관적으로 한두 장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이 나 좀 읽어주세요 깜빡깜빡하듯이 제 눈에 사로잡혀 들어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뜻을 다 떠나서 이 기록된 그대로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너는 깨어있을 때 주님과 살려고 하면서 왜 잠들기 전에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주님이 정말 저의 왕이셨던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절제가 안 될 때 부지기수고 또 주님이 은근히 부담스러워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까 봐, 내 욕구와 내 마음을 채울 대로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봐 그렇게 점점 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하루 동안 받은 은혜 어디서 다 까먹나 싶었더니 거기서 다 까먹더라고요. 그 작은 하나가 제 심령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쓰나미처럼 들어오도록 수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을 받고 어떻게든 순종해보려 몸부림치며 살다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설교하라고 뜻을 정하라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깨우시려고 이 설교를 시키신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대단한 어떠한 것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틈 하나로 시작을 하죠. 죄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죠. 죄에는 사람을 홀리는 속임수가 있어 마음을 강퍅해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떨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성은 악한 꾀를 따라 쫓다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다가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죄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와 죄에 유난히 약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결단도 하고 뜻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려보지만 왜 항상 그때뿐일까요? 왜 거기까지일까요? 혹시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낙심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잘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것이 있고 또 포기할 것이 있다,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정말 의구심을 갖고 대위기라 여겼던 때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야. 스스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그게 진정 소망이라고. 맞다 싶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무언가 주님과는 아예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이제는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 붙잡고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 아닙니까? 왜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요. 주권이 주님께 있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이 어떻게 한결과 같은 믿음으로 그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인데 왜 그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연약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생을 그와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기를 바라세요. 고든코넬 신학교의 조은하 교수님, 이분이 20살에 러시아권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날 이후 무려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셨어요.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 아예 유학을 가서 거기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날이 돼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파송 가기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동안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나를 선교사로 만들었구나. 스스로가 기특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었던 그것도 다 나의 은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가사가 이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내 헌신과 내 결단과 내 노력이 내 인생 붙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만 뜻을 정하라 하시지 않고 주님도 뜻을 정하셨습니다. 어떤 뜻이죠? 우리가 살면서 당할 그 수많은 시험과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평생을 능히 도와주시기로 한 뜻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하늘보좌 영광 하나님과 동등등 취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그 똑같은 시험과 고난 십자가를 견디고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살 동안 당할 시험과 고난 외면치 않으시고 주가 친히 담당하심으로 평생에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주기 위해서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증인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유다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 한 번도 없으시고 그 절망과 의심이 넘쳐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은혜의 주이심을 다니엘을 통해 증거하셨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15살 때뿐만 아니라 2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그 이후 평생의 그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감히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정말 뜻을 정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감상만 하며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로 하여금 뜻을 정하라 하신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사서 평생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며 살아보는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늘 무너지는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는 반복을 이제는 멈추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마음을 주께 드려 뜻을 정한 주가 뜻을 정하라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다니엘의 평생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고 세상 권세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의 영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 오직 주님께서 포기하라 하시고 집요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것, 이제는 정말 뜻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내 삶과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제가 뜻을 정하여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를 더럽히는 것을 포기할 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실 것 없이 말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하여서 내 삶에 집요하게 두드리시고 하나님 포기하라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 선을 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영역을 비추소서.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주님을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물로 소멸하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너와의 주님에 가십시오. 하나님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예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 나아간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들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가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주님께서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뜻을 정해봤자 소용없겠지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지레 짐작하며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삶을 드린 인생을 하나님이 평생의 책임을 지심을 다니엘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로 뜻을 정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정한 뜻대로 살아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그 주의 은혜가 평생의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시련과 패배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낙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 결론 내리지 말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평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다니엘의 평생을 내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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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주님 행하십시오. 주님의 그대로 행하소서. 주님의 그대로 행하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전에 맨날 넘어지고 항상 낙심하고 늘 실패와 좌절 뿐이었지만 여전히 내가 뜻을 정하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면 그 마음을 하나같이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일어나 하나님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 결론을 내리게 하소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그대를 목도하며 나아간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증인으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가시기를 하시고 더 왔소서.